예, 255번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뒀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코드 내용은 상당히 조금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읽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올리는 코드는 255번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5분 전에 업데이트한, 6분 전이군요. 업데이트한 이 코드입니다.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닉스 해서 이 부분이에요. 홍길동 돼 있죠. 로그아웃 하고 그리고 로그인 하고 등등등. 지금 현재 사이트가 안 돌아오고 있네요. 좀 이따 돌려봐야겠습니다. 돌려놓을까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시켰고 그런 다음에 mixixs 피닉스 서버 이렇게 동작시키겠습니다. 이렇게 IX와 피닉스 서버를 같이 하게 되면 IX 환경도 쓸 수가 있고 피닉스 웹 서버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돌려놓고 그리고 잠시 다시 들어와서 그림을 좀 제가 설명 좀 드려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해서 총 10번에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코드랑 같이 이 코드 구성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설명하고 같이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코드가 지금 벌써 파일 수가 뭐 한 2-300개가 훨씬 넘어버렸으니까 이걸 아마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이거 엄브렐라로 다 나눌 겁니다. 나눈다 하더라도 워낙 파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뭘 코딩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사우스 코리아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아는 바로 그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만들고 사우스 코리아가 얘가 오리진이에요. 얘가 오리진이고 나머지는 다 얘의 파생이라고 해야 되나? 사우스 코리아가 인증 셀티파이한 오브젝트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가 누구를 인증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만들 거는 홍길동과 성춘향이라고는 두 자연인도 만들고 임꺽정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임꺽정, 뭐 성춘향 등등등을 만들고 국세청도 만들어요. 그래서 종류가 좀 다릅니다. 홍길동은 자연인 사람이죠. 사람을 사우스 코리아가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표현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왜냐니까 우리 주민등록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시큐리티 넘버. 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여서 SSN을 발급을 하죠. 홍길동은 사우스 코리아와 로부터 서티피킷을 받는데 받는 과정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구성을 했어요. 뭐냐니까 홍길동이 한국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한국의 전자서명 시그너처와 홍길동의 시그너처 요 두 개가 합쳐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막연히 한국의 서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본인의 서명도 첨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자연인 홍길동 사이의 거래관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계약관계 상호 합의한 계약입니다. 나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민이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서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보시라. 홍 시그너츠와 코리아 시그너츠 이렇게 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홍길동에게 부여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춘향도 마찬가지 동일하죠. 성춘향도 한국의 시그너처 전자서명과 성춘향의 전자서명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성춘향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번복할 수 없는 성춘향이 한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잡아들 수도 없고 한국에서 성춘향에게 주민등록을 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고 잡아들 수도 없는 그죠? 그런 거예요. 뭘 그걸 잡아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인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같은 기관들, 정부 조직들도 마찬가지 사우스 코리아 사이에 상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 계약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시그너처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의 시그너처 이 두 개를 합쳐져서 국세청의 오르가니제이션 코드를 조직 코드죠. 할당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홍길동은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이 부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국세청 역시도 한국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재반 택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인정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리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제 사람이나 기업이나 등등등등은 다 사우스 코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그너처를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 어디다 적을까요? 적을 만한 장소가 조금 마땅치 않은데 여기다 적을게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 KTS라고 적겠습니다. 코리아 택스 서비스. 그렇죠? 코리안 택스 서비스의 시그너처. 있고 그리고 코리아의 시그너처. 요 두 개가 합쳐져서 국세청의 기관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국세청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은 요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전부 다 우리가 사람을 얼굴로 안 보고 얼굴을 보지 않고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대면 신뢰 방안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홍길동과 국세청 사이에 거래가 있을 수가 있죠. 트랜잭션을 통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이 홍엔터티입니다. 그죠? 성춘향도 국세청과의 거래를 통해서 거래관계죠. 트랜잭션을 통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인이 토미엔터티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춘향과 국세청 사이의 거래는 성춘향의 시그너처와 국세청의 시그너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토미엔터티가 구성이 돼요. 그죠? 그럼 토미엔터티는 그로서 뭘 받느냐? Registered number,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법인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또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을 발급받는 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미 엔터티가 한국 국적의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영업활동, 사업활동할 수가 있다. 그러한 권한은 어디서 오느냐니까 성춘향과 국세청 간의 시그너처에 의해서 보증이 되고 국세청의 시그너처는 어디서 효력이 발생되느냐니까 한국과 국세청 사이의 시그너처에서 보증이 된다는 거죠. 한국을 보증을 하는 것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홍길동이 만든 법인 그리고 성춘향이 만든 법인, 이 두 법인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홍길동이 성춘향이 만든 토미 김밥으로부터 김밥을 샀다. 혹은 성춘향이 설립한 토미 오토모빌이라는 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샀다. 이런 것들이 다 트랜잭션이잖아요. 그 트랜잭션은 각기 홍 엔티티가 소속된 수풀, 그리고 토미 엔티티가 소속된 수풀. 지금은 홍 엔티티는 한경면, 제주도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 그리고 토미 엔터티는 제주시 한림읍에 소속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상정을 해서 이 거래, 이 두 사람의 거래 정보가 각각의 수풀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한경면에서 기록된 이 각각의 수풀들 거래 내용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내어서 그 해시를 제주도 수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수풀은 국가 수풀로 국가 수풀은 글로벌 수풀로 이렇게 해시를 전달해서 해시들끼리 서로 묶고 묶여서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홍 엔터티와 토미 엔터티 사이에 발생한 거래 이 거래가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셨죠? 요 그림 잘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야지 지금 이제 코드를 잔뜩 제가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잔뜩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 저게 저렇게 저런 목적으로 저걸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